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그 근본적인 이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선배들 시대 때 이제 그 80년대는 뭐 계급 모순이다, 민족 모순이다, 또 그걸 뭐 PD다, NL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민주노동당 시절에는 평등의 문제다, 자주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그 세계 공통의 어떤 지금 자본주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토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본주의 이 사회에서는 재벌과 독점 대기업의 폐해가 사실은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개선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그 권리가 일부 개선되기도 했지만 과거의 비정규직 형태는 줄어들지만 또 새로운 형태의 비정규직이 플랫폼 노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수고용 노동자도 역시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규직 노동자 87년에 민주화 이후에 그러한 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거 퇴직하면서 최근에는 정규직도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해가는 직무직 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가 민주노총의 그 정치국장으로 일했는데요. 민주노총의 그 상근자들도 최저임금이 기본급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에다가 연령수당, 그 다음에 이제 근속수당을 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아주 그최 밑에 있는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려는 게 어떤 정부와 대자본의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는 이제 자본주의에 이러한 모순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러한 자본주의의 그 근본적인 모순, 이러한 폐해와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진보 정치가 장기적으로 혹은 단기적으로 어떤 그 전략이나 정책을 가져야 되는지 그것을 듣는 순서를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나도원 노동당 부대표님께서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실습생 홍정훈님께서 납덩어리를 몸에 달고서 바닷속으로 가라앉아서 돌아가셨습니다. 교육 현장이 어떤 노동을 가르치는 현장에서 이런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또 하나, 한국의 5인 미만 작업장에 일한 노동자가 상당수입니다. 30~40%쯤 되고요. 5인 미만 사업장도 70% 정도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여기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태반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상당수의 노동자들은 노동법에서 보호받지 못한 유령들이라는 것이고, 근데 또 반면에 노동 환경은 좋고 급여 수준도 괜찮은 교원과 공무원들은 단결권이라든지 정치적 의사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이들 역시 유령들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치사한 바가 또 있겠죠? 또 하나, 요즘 많이 화제가 된게 대우조선 매각건인데요. 그러니까는 재벌한테 특혜 매각을 하려고 엉터리로 막그 철회해가지고, 그리고 일도 제대로 안 됐죠. 아시다시피 EU라든지 여러 국가에서 다시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됐습니다. 몇 년만 질질 끌다가 지금 노동자들만 지금 속이 다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2, 3년 동안 내 직장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거 안고서 하는 노동자의 심정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뭐냐? 세 가지 공통적으로. 한국이라는 사회가 노동이라는 것을 얼마나 천시하고 박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한국의 정치나 사회나 의식구조, 법정신, 법체계가 노동을 얼마나 지금 제대로 대우하고 있지 않은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우리 신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좌우를 넘어가고 새로운 기치를 거시는 새로운 정치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자체는 사실 강자와 약자, 상과 하, 부자와 빈자의 구조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나름의 태도, 지향이 바로 좌우로 나뉘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노동과 노동 계급의 문제를 버릴 수 없다. 다만 21세기에 맞게 생태 기후 문제를 같이 안아야 된다. 그리고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 장애인들, 그다음에 학생들, 청년들 모두의
권리와 인권을 같이 존중할 수 있는 사회상을 만들어야 한다. 이 부분에서부터 그럼 이 사회상이 어떤 사회일 것이고 어떠한 제도적 법적 제도를 갖춰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안을 제출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는 것,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신지혜 대표님.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우리 정의당에서 엄청 열심히 활동을 해주셨고 싸워왔지만 안타깝게도 힘이 약해서 그 이 진보 진영 전체 힘이 약해서 제대로 된 법을 통과시키기에는 미미했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하루에도 몇 명씩 계속 노동자가 죽어나가는 이 환경에 너무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그것의 개정이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독점 문제는 앞에서 질문에서도 나와주셨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 카카오가 보여주는 것처럼 플랫폼 기업들의 문어발식 경영이 이제 도를 넘었습니다. 근데 한국은 과독점을 방지하는 법안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 같은 데에서도 이 문제들이 만들어집니다. 뭐 예를 들면 언론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나 다음 에서 얼마나 PV를 받느냐에 따라서 월급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자들이 자극적인 기사를 쓰게 된다거나 뭐 우리 영세한 자영업자분들은 본인이 원래 운영하고 있었던 가게를 폐업하고 그저 그냥 대기업에 납품받아서 파는 어떤 기계의 톱니바퀴로서의 역할을 하거나 그러니까 즉 대기업 공화국 안에 시민이 아니라 노예로서 자꾸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과독점 방지법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임금 체계가 저는 전환돼야 한다고 봅니다. 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적게 받죠? 사실은 비정규직이 더 많이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특히 뭐 위험수당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건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이 아니라 뭐 프로젝트가 중간에 중단된다거나 쉽게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 비용이 훨씬 더 높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 안정성 모델 같은 것들을 조동문 교수님 같은 분들이 주장하셨는데 저는 매우 합리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연성을 요구하는 자본이랑 그 다음에 고용 안전을 요구하는 노동이 만족할 수 있도록 서로 만족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정책 요소를 갖고 오는 건데 고용 보호 체제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업자 소득 보장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스웨덴 모델을 따온 방식입니다. 한국에서도 그 플랫폼 노동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완전하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수십 년 동안 다들 공유하실지 모르겠지만 수십 년 동안 좀 밝혀진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정규직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해고된 노동자들이 살인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정부의 보호 아래에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들을 고민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그 두 분 말씀 뭐 다 동의하고요. 그 특히 특히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지금 신노동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노동권을 다시 분명히 보장을 받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 부분 좀 개정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진보가 지금 힘을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장 가장 어려운 분들에 대한 것들부터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노동법 개정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유연 안정성 모델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대타협이 좀 필요하다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저는 노동소득의 재분배가 필요한 거기까지 지금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노동기금 노동 안전 기금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번에 또 선거 과정에 나왔었는데요. 실제로 지금 자본과 노동으로 분류되어 있던 기본적인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여전히 유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고 싸워야 되는 건 당연히 필요하지만은 지금의 양극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노동 자본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층 노동과 하층 노동이 이제 분리가 되는 거는 앞에서 이제 질문하시면서도 말씀하셨지만은 4차 산업혁명과 이제 기술 혁신
IT 혁신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 사람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의 수치라고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요. 서비스업을 하고 특별한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노동 생산성 자체의 격차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문제를 짚지 않으면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이 부의 재분배라고 하는 것들을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이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나와 있는 건 세금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금과 좀 기본소득이 됐든 그런 어떤 그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그 아주 두터운 그 고용 보장 고용 안전망을 만들려면은 사실 세금을 크게 지금 확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증세를 사실 지금까지 많이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 이걸 증세를 이제 그냥 재산세와 소득세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 그 증세를 통해서 아래 어려운 분들한테 충분히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전체적인 부의 재분배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추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조영신 공동 대표님. 예, 얼마 전에 그 저희 김재현 대선 후보가 강원도의 도계탄광이라는 곳에 갔는데요. 거기에 사진을 찍어서 왔는데 흑백 사진인 것 같은데 봤더니 이제 탄광에서 큰 돌들을 석탄을 이제 쪼개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보니까 비정규직이신데 정기적으로 이제 이 진폐증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검진을 받으시는데 엑스레이를 정기적으로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규직들은 이제 CT를 찍는다고 그렇게 이제 차별을 한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뭐 작업복 색깔이 다르고 이런 것들 이제 교정되고 이런 것들 많이 봤는데 아직까지 이렇게까지 하는구나라는 걸 보고서 저도 되게 많이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저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이 신노동법이라고 말씀하신데 저희 당에서는 전국민 노동법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제 정책 차이가 많이 없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는 때인데 좀 더 이제 다른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좀 전에도 그 플랫폼 노동자들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많은 노동자들한테 그러니까 전국민 노동법이 되더라도 신노동법이 되더라도 5인 미만까지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노동조합을 가질 수 있고 자기의 조직을 만들어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없으면 또 이 요구를 만든 노동조합과 같이 힘을 모을 진보정당이 쌍으로 붙어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들도 현실로 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통합진보당 해산되고 나서 여러 당직자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여러 활동가들이. 그래서 노동조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지금 뭐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도 많고 건설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서 이제 노조를 조직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그 요양보호사분들 코로나 와중에 돌봄 노동으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시고 매일 아침마다 이제 코를 찌르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어느 목으로 가서 가판을 펼치면 많이 지나가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보기 위해서 중앙당 당직자들이 가판 펴고 연구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동자들을 직접 조직하고 노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분들이 자기 정당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이게 사실 우리가 많은 그 지향과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아닐까 예, 그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네, 우리 네 분 의견을 들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부각되는 쟁점이 없어서 제가 이제 네 분들에게 공통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과 영세상공인 간의 문제인데요. 우리 현재 최저임금은 사실은 그 평균적인 삶을 유지하기 힘든 그래서 생계비에 미달을 합니다. 그래서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라든지 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매우 또 중요한 일입니다. 반면 또 영세 상공인들은 임대료 올라가는 것도 이제 부담하기 어려운데 최저임금까지 올리면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거냐? 우리는 최저임금 수입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릴 거는 그러한 그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의 문제 또 한편 이 유지하기 힘든 우리 영세 상공인들 이 두 계층들이 서로 윈윈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아이디어가 어떤 거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 황순식 경제당 위원장님. 네, 고민을 많이 하는 주제라서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요. 저도 그 사이에 이제 그 자영업 또 협동조합 카페를 했었습니다. 협동조합 카페를 하면서 그 최저임금 올르는 걸로 물론 이제 정부에서 보조도 좀 받긴 하지만 굉장히 실제로 어렵죠. 그래서 고용이 실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중소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네요. 하지만은 또 청소 노동자들이나 또 건설 노동자들이나 또 상당히 또 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훨씬 더 좋은 조건이 되신 분들도 또 많이 계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을 근데 크게 보면 지금 이미 지난번 대선 때 다섯 분이 모두 만 원을 공약을 하셨었거든요. 정당을 가리지 않고. 근데 재밌는 건 지금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물론 이제 저희 정의당 당론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더 인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론은 분명히 갖고 있는데 이거를 급격하게 인상을 시키는 것보다는 저희 논쟁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는데 급격하게 인상을 시키는 것보다는 실제로 고용 안전망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본소득 형태가 됐던 이런 삶에 보장할 수 있는 기본주택, 기본소득 같은 이런 것들을 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제 그 근본적으로는 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좀 적절하게 지금 인상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우리 신재 대표님. 참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여기에 코로나 상황까지 더해져서 더 예민하고 또 어려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 다른 방송에서 어떤 뭐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댓글까지 받았었냐면 그러면 자영업자들은 뭐 신경도 안 쓰냐 뭐 이럴 정도로 그 최저임금 인상이나 혹은 노동자 처우 개선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분들이 계속 목숨을 스스로 끊고 있잖아요. 제가 마포에 살고 있는데 마포에 어떤 노래방을 하시는 업주께서 노래방을 4개를 하셨었어요. 코로나 전에. 근데 코로나가 닥치고 나서 손님이 없으니까 결국 4개를 다 없애고 본인 집 보증금을 빼서 알바생한테 마지막 월급을 주고 자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 왔으면 저는 이건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자영업자와 노동자와의 대결 구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이걸 어떻게 버틸 거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냐. 지금 가계 대출 빚 상황을 보면요. 일반 개인 가계 빚은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국가 재정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빚을 많이 지지 않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빚이 만들어진다는 건 결국 국가가 빚을 질 거냐 개인이 빚을 질 거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나라들은 국가가 빚을 내서 긴급하게 지원금을 계속해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왜 지금 미국 같은데 항만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않냐. 일을 안 해도 될 만큼 돈을 많이 준대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해도 일을 안 하는 것이 더 이득이래요. 지금 지원비를 나가는 것이. 왜 그런 정도의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마치 최저임금에서 노동자와 사업주가 대결하는 것처럼 대결 구도를 계속해서 만드는 것인가. 그리고 우린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알고 있죠. 물가와 부동산이 너무도 심각하게 높아집니다. 대한민국만큼 물가가 이렇게 높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집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 대비 그 부동산 가비가 너무 높아요. 특히 한국은 다른 대도시에 살 수가 없죠. 다른 도시에 살 수가 없죠. 수도권에 살지 않으면 일자리도 없고 자신의 생계를 계속해서 유지해나가기가 네. 어려운 청년들이 대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말을 길게 해서.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문제로 갈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은 장기적으로 올라가야 되겠지만 코로나19라고 하는 국면에서는 이게 최저임금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가계빚을 막기 위해 우리 정부가 긴급하게 재정을 늘리고 개개인과 자영업자 모두에게 더 큰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두 분 또 예, 보약 발표 분위기가 예. 되고 있는데 예. 그런 건 아니고 최저임금은 획기적으로 올려야 합니다. 그건 뭐 굳이 뭐 이론이 여지가 없는데요.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중에 상당수는 1인 업체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또 업체는 또 상당수가 적어요. 사실은 저도 최저임금 일하면서 일을 했었고 저희 어머님도 그 같이 직원들 같이 식당도 운영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거든요. 그때 가장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편의점 사장님도 알고 계시고
뭐 프랜차이즈 영업 사장님 다 알고 있습니다. 원인이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그 입주 업체들 다 떼가는 거, 30% 이상 떼가는 거.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본사 떼가는 거. 또 혼자 그 식당 하시는 분들은 임대료 떼가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과 영세 자영업자 대결 구도로 자꾸 만든 것은 언론 잘못된 언론 프레임입니다. 우리가 거기 빠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조영신 공동대표. 네,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도 이제 저희 당의 공약은 최저임금 15,000원입니다. 네, 월 300만 원을 해야 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자영업으로 사람들을 내몰릴 수밖에 없는 이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높은 임대료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 당장에 올린다고 하면 남는 거는 사회수당으로 보전을 해야죠. 그런 방식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역시 이 문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그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이에 관한 이제 구체적인 공약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 다음은 우리 이제